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승규입니다. 안성호 대변인입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입니다. 당 대변인 허영입니다. 신영대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민주당 잘 하고 있습니까? 가진 자들한테도 욕먹고 못 가진 자들한테도 욕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손님들이랑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집값이 내려갈까? 서울시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을 소개하려면은 조금 소개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희 프로그램 보셨어요? 보신 거 있으세요? 최은호 수석 나온 거 지방자치 그건 다른 건가? 상권 집 있으세요? 춘천에 3층짜리 대저택 이런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 무주택자입니다. 아, 무주택자세요? 저는 이제 오히려 점점점 사이즈를 줄여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 한 20평에서 25평 사이에 노후에 채소 심고 이런 정도의 땅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은 오늘의 국민감사. 오늘의 국민감사. 다른 사람 너무 많으셔서 같은데. 아니, 저는 또 여기 관계자이신 줄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30대 김연정입니다. 서울에 오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도대체 나에게 집은 뭐지? 집값이 안정화가 되기는 할 건지? 그리고 청년들에게 집값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집이 전세로 지금은 들어와 있는데 나의 아들이 살겠다, 나가라 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집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16년도 12월에 너무 추울 때 올라왔고 지금 한 5년째 살고 있어요. 네, 어디서 올라오셨습니까? 고향은 울산이고. 울산? 네. 대구에서 회사 생활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온 게.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네. 처음 올라와서 벤처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월드컵 지나면서 거품이 완전히 이제 꺼지기 시작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동시에 경험을 했었고 서울 생활은 성공과 실패를 하지만 실패를 더 많이 했던 교훈을 주었던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회사 생활이 아니라 이제 제 일을 찾아서 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과 기회의 땅인가 동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아, 도대체 서울에 살면서 내가 집이라는 거를 이렇게까지 괴롭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이 치솟는 집값이 청년들한테 정말 희망으로 다시 다가올 건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상은 예전에는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임대차 보호 3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들을 통과를 시켰죠. 거기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구를 해야지만은 제대로 된 그 임대인의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임차인은 계약한 기간만큼 살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요청을 하면 계약 만료 이후에 나갈 수밖에 없죠. 그 전에 만약에 나가라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조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거주 카드라고 하죠. 실거주 카드를 내미니까 정말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증이 안 되는 상황에 그렇죠. 맞닥뜨리니까 너무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분쟁 조정제도 그리고 국토부는 좀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 을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면밀히 세밀히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그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거주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건물주들에게는 어떠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배상액의 최고가액을 배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장치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처럼 나가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너무나 다양하고 신고제라고 해가지고 전세이고 월세이고 계약금액 엄지 이것을 투명하게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은 과태료와 좀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지난 임대차 보호3법 통과할 때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손님들을 보니까 서울에서 집을 찾다가 결국에는 경기권으로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값을 못 잡을 거면 교통정책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시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소중한 지적이고 이 한국판 뉴딜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통 시스템을 원패스로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 시스템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다양한 마일리지를 거기에 도입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담과 대담과는 얘기하는데 내려요, 안 내려요? 아, 정말 궁금해요, 저는. 왜냐면 손님들이랑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집값이 내려갈까? 집값이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전세의 계약 갱신율이 70%가 넘었어요. 이거는 기존 전세 계약자들이 재갱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소 가구 수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적어가지고 불안 요소는 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전국의 집값이 많이 올라간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는 신고를 최고가로 신고해놓고 딱 또 취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그 단지에 있어서 그 가격이 실 거래 가격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관행이 이번에 83만 가구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거든요. 이러한 투기성이 짙은 그런 행위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나가고 그러면은 더 이상 이렇게 뭐 수직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잡힐 것이다. 아, 근데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제 친구들이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아졌는데 확실히 신혼부부들한테는 대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1인 가구들은 너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청년층이나 1인 가구나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출 조건들을 좀 완화해서 대출을 좀 더 풍부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거꾸로 이제 국민을 직접 만났으니까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것도 있으실까? 민주당 잘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어려운데 대놓고 제가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들을 구제해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애매한 포지션은 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집값만 봐도 가진 자들한테도 욕먹고 못 가진 자들한테도 욕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단 있게 더 민주당만의 목소리를 내고 뒷받침되지 못하는 정책들은 다른 정당이랑 또 협의를 하고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좋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니, 이거 제가 사회.